할머니 1, 보부캣 0, 할머니 승. 이분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쿨한 할머니일 겁니다. 맨손으로 커다란 야생 고양이와 한판 붙어 이겼기 때문이죠. 이번 공격 사건은 지난 6월 7일 오후 6시쯤 발생했는데요. 대대 필립스 씨는 아테네 배너 헤럴드 측에 자신의 트럭에는 역사를 쓰는 보기 드문 여자들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남편에게 보여주려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하트 카운티에 있는 집에서 휴대폰 하나만 달랑 들고 걸어 나온 이후 그녀는 집 마당에서 보부캣을 발견했고 보부캣이 덤비기 전에 사진을 한 방 찍어두었다고 합니다. 보부캣잡이인 며느리처럼 필립스 씨는 이 동물이 그녀의 급소를 곧바로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보부캣의 어깨를 붙잡고는 땅바닥에 밀어붙였습니다. 46세인 그녀는 두 손을 이 보부캣의 목에 겨우 올려놓을 수 있었고 졸랐습니다. 5살짜리 손녀가 뛰쳐나올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죠. 그녀는 이 보부캣이 움직이질 않자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보부캣을 몇 번 찌르고 죽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보부캣을 놓지 않았습니다. 필립스 씨는 멍이 들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보부캣과 맞서 싸우느라 손과 팔을 찔렸는데요. 광견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광견병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픈 주사 몇 방을 맞아야 했습니다. 아파서 눈이 튀어나올 만도 했지만 만 달러, 한화 약 1,000만 원이라는 주사 가격에 눈이 또 튀어나올 법합니다.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주사를 4차례나 더 맞아야 해서 필립스 씨의 사촌은 모금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녀의 의료비용을 위해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